완전 기피하지. 예, 반갑습니다. 제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배워보실 내용은 최초에 백스윙을 하면 테이크웨이를 하시죠. 테이크웨이에 대한 레슨 영상은 예전 제 레슨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좀 아실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내용은 테이크웨이 지면과 샤프트가 수평한 위치까지 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크웨이를 처음에 하시죠. 옆에서 보시면 지면과 수평이 되게 어깨 회전을 이용해서 45도 정도 움직이시고 손목에 코킹을 약간 위쪽 방향으로 해주시면은 최초 테이크웨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샤프트가 지면과 나란히 수평이 되면 올바른 테이크웨이고요. 이때 헤드가 너무 앞쪽이나 뒤쪽으로 가지 않도록 바로 뒤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테이크웨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어서 여기서부터 백스윙까지 이제 탑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일단 어깨의 회전과 그 다음에 팔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어깨를 보시면 최초에 어드레스 셋업을 잡으셨을 때 상체를 이렇게 척추를 기울여 놨죠. 기울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제일 처음 테이크웨이를 하시고 테이크웨이를 하실 때 어깨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샤프트가 정면에서 봤을 때 90도까지 일단은 돌아가야 됩니다. 최소 그래도 90도까지 돌아가야 허리에 꼬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공을 쳤을 때 좀 더 원하는 비거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량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과도하게 회전을 하는 것도 허리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90도 또는 한 100도 정도 어깨 회전을 가져가 주시고요. 이때 어깨가 돌아갈 때 내 팔은 수직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을 뒤쪽으로 돌리려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팔이 잘 올라가지가 않죠. 그 다음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팔은 수직으로 항상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깨가 회전되는 가운데 팔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팔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시면은 어깨가 회전하는 것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내 오른쪽 귀와 어깨 사이에 요 팔이 위치가 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 높이 정도로 아주 플랫하게 낮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좀 업라이트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체 체형에 따라서 팔이 좀 작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지 뒤쪽으로 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테이크웨이 이후에 팔은 위쪽으로 드는 느낌으로 실제로 이 동작을 레슨을 하다 보면 되게 느낌이 이렇게 양팔을 만세를 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로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렇게 뒤로 돌리려는 어떤 그런 습관이 몸에 많이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팔을 수직으로 양손을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는 느낌으로 팔을 위쪽으로 쭉 뻗는 느낌으로 해서 동작을 해주시면 테이크웨이 이후에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거고요. 이때 내 팔의 앞에 삼각형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스윙을 해보시면 삼각형이 조금 찌그러지기는 하는데 내 느낌상 그래도 요 삼각형이 계속 유지되어서 올라가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너무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듯 되지 않고요. 이렇게 몸이 팔이 많이 찌그러지면 타이밍을 맞추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테이크웨이 지면에 평행이 되고요. 어깨는 계속 회전을 하고 팔은 만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까지 팔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